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시골집, 장덕리 시골집에 야생화 꽃 키우기 백일홍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백일홍 꽃은 색색이로 있는데요.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100일 동안 핀다고 그래서 백일홍 꽃인지는 모르지만 바오쌤이 농원의 야생화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영상 10분만 찍고 나의 할 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목요일 라인댄스 수업 가는 날입니다. 1시서부터 2시까지는 초급반, 2시부터 3시까지는 중급반, 라인댄스 수업이 있는 날에, 운동하러 가는 날에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야생화꽃 한 20종류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라늄이고요. 제라늄 씨앗 뿌려가지고 키운 건데 요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올해 씨앗 뿌려가지고 한 150개 정도 씨앗 뿌려가지고 나눔하고 무료 나눔하고 저희 집에 한 80개 정도를 놔뒀는데 지금 꽃이 다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빨간 꽃도 예쁘고 분홍 꽃도 예쁘고 하얀 꽃도 예쁘고 요게 다 올해 씨앗 뿌린 거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요쪽이라도 보면은 다 꽃이 펴서 엄청도 예뻐요. 그리고 요쪽에 씨앗이로다가 요쪽에도 또 작은 화분에다가 요거는 14cm 포트인데요. 심어놨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백일홍은 백일홍도 씨앗을 한 봉지 사다가 이렇게 야생화 뿌렸는데요. 씨앗을 뿌렸는데 색색이로 들어있더라고요. 백일홍 씨앗이. 그래서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노란색도 예쁘네요. 키는 이 제가 11cm 화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뜰에다가도 많이 심어놓고 여기 화분에다가도 많이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예쁘고 요즘에 이제 다할리아 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나만의 하단위로 이쪽에 쭉 해갖고 가꾸기 이렇게 하고 양귀비꽃은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쭉쭉쭉쭉. 내가 모종 키우는 매발토 이렇게 물 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것도 올해 제라늄 화분에 꽃 씨앗 뿌려가지고 한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쪽으로 쭉 와보실까요? 나의 화원 뜰 안에 정원이랍니다. 가끔 이렇게 지금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 물을 줘야지 되는데 물을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할미꽃 모종 해놓은 거고요.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할리아꽃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색색이로 피어요. 이렇게 벌써 3분 40초가 지났네. 요거는 색색이로 피기 때문에 다할리아는 예쁘지 않나요? 엄청 씨앗이로다가 해서 올해 다할리아 요거는 요것도 요 색도 예쁘죠? 그리고 나의 텃밭에는 이 해바라기서부터 이제 꽃 피려고 다 멍어리멍어리 졌습니다. 글라디올러스부터 야생화 꽃들이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글라디올러스 꽃이 활짝 폈어요. 그리고 금자나 메리골드라 그러죠. 메리골드도 꽃이 활짝활짝 폈어요. 메리골드 예쁘죠. 이런 거 정원 있는 집에 한 몇백 개 심어놓으면은 꽃 구경은 실컷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심어놓고 이렇게 꽃 구경을 메리골드 금자나라 그러죠. 예뻐요. 꽃차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꽃차도 따서 꽃차도 만들고 그런 거. 요거는 이제 금화규. 금화규는 이렇게 꽃이 다 피면은 따서 금화규. 요쪽으로 와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삭이 꽃에서부터 장미서부터 가지서부터 제가 텃밭에다가
다 해놓은 건데요. 가지는 20개 심어놨더니 이거 가지꽃이에요. 20개 심어놨더니 실컷 먹어요.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약간 은근히 가지가 쑥쑥 자라가지고요. 이제 하루에 한 20개 심어놓은 거에서 한 5개, 6개씩 딴답니다. 이렇게 가지, 토마토, 그리고 장미는 계속 피고지고 그래요. 요게 장미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나의 텃밭인 오이도 있고 아삭이꽃도 있고 먹거리 천지랍니다. 요거는 아삭이꽃인데요.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따서 먹거리 반찬으로 이용하는 아삭이꽃. 예쁘죠? 꽃도 예쁘지만 아삭이꽃 먹거리도 충분하답니다. 이쪽에 아삭이꽃 쫙, 와, 아삭이꽃은 매일매일 많이 따도 그대로 있고, 내가 키우는 오이 100개 중에 제가 40개는 죽이고 냉에 입어 죽이고 60개는 살렸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쑥쑥 따서 딸이 밑에는 딸이를 틀어주면서 위에는 진해발 따주면서 이렇게 한 칸씩 집게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오이가 주렁주렁주렁 직접 이렇게 키워서 오이 따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오이지는 실컷 담궈서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쪽으로 더덕 좀 보세요. 와, 예쁘다. 루드베키아. 6분 46초가 지났네 벌써. 그리고 요즘은 야생화 꽃에 중에서 범부채 꽃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범부채 꽃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지금 이때 되면은 이 범부채 꽃이 예쁘게 핀답니다. 내가 지금 노란 우산 쓰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예쁘죠? 범부채꽃. 바우스민농원의 야생화꽃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루드베키아. 루드베키아는 완전 루드베키아 동산이 됐어요. 바우스민농원은 루드베키아 동산이 됐어요. 와, 루드베키아가 이게 색이 다 다르며 꽃 모양도 다 다르며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에 클레마티스 꽃이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보면은 클레마티스서부터 있는데 꽃은 피고지고 하기 때문에 노랑 참 나리꽃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방풍나물이에요. 방풍나물에는 은근히 벌레가 많아요. 이게 방풍나물 벌레예요. 벌레. 이게 이제 약을 안 주니까 방풍나물, 우리가 나물로 해 먹는 벌레. 방풍나물에는 이런 벌레가 많이 생긴답니다. 약을 안 주니까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토플. 토플이라 그래가지고 예쁘죠? 하얗게 피는 분홍색도 있고 토플이 하얀색도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하얀색 토플이에요. 토플이 은근히 꽃이 많이 핀답니다. 제가 이제 백합 참나리 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우세미 농원이고요. 여기 클레마티스는 이 넝쿨이 다 클레마티스인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또다시 꽃이 펴요. 여기 클레마티스. 5월달이면 예쁘게 꽃 피는 게 지금 이제 6월 29일인데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 클레마티스. 그리고 이쪽에는 참나리 꽃이, 이게요, 백합과 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도 향이 좋아요. 노랑색. 예쁘죠? 이거. 백합 향내가 나요. 노랑. 예쁘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지금 노란색 이렇게 꽃 폈어요. 꽃 폈을 때 인증샷 찍어 놓는 거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꽃 폈을 때 인증샷을 찍어 놓는답니다. 이거는 유럽 초롱꽃. 꽃잔데 비슷한 유럽 초롱꽃. 예쁘죠?
오늘은 딱 10분 영상만 찍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찍을 건 너무 많은데 그만 찍겠습니다. 요거는 바늘꽃. 바늘꽃이라 그래갖고 가오라. 예쁘죠? 가오라. 하늘하늘 가오라가요. 이 에버랜드나 그런 데 가면은 분홍색 이 가오라 바늘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럼 어머 저 꽃이 무슨 꽃이지?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그 꽃이에요. 요거는 이제 토플 분홍색. 토플 분홍색도 이쁘지 않나요? 은근히 예쁜 것 같아요. 토플. 그래서 야생화 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숭아서부터 매발톱꽃서부터 많이 설명해 줘야지 되는데 10분 영상이 다 됐기 때문에 영상 끝 하면서 나의 할 일을 합니다. 오늘도 바쁜 날이랍니다. 오이, 텃밭에 오이 주렁주렁 열린 거 인증샷 찍으면서 아삭이 고추 주렁주렁 열린 거 인증샷 찍으면서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끝! 이것은 글라디올러스랍니다. 그래서 11분 15초 영상으로 오늘의 영상 끝!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빠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글라디올러스 꽃!